북한이 먼저 위협을 하는 언행을 많이 했다면 당연히 명분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현재 정부가 사실 더 많이 해버렸다라는 것에서 문제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 강경 자세를 보였다고 해도 북한이 그동안에 막말도 많이 하고 위협적인 언행도 많이 했는데, 아니, 왜 우리 정부가 북한에 명분을 주고 북한의 도발을 더 많이 했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국제사회에서 인식하는 걸로는 대한민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해서 절제된 언어와 북한을 자극하지 않지만 단호한 어법을 사용하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어 있었죠.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제사회에 각인된 대한민국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강한 국가이고 그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무기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동맹인 미국마저도 설득하는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져서 오히려 북한이 서럽고 당황할 만큼 막말을 쏟아내고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나라로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오죽하면 미국 언론들마저 대한민국이 미국의 부담이 되고 있다. 바이든이 윤석열 정권을 멀리해야지만 미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올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할 때 한국에서 적절하게 북한을 향해서든 중국을 향해서든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이 수습을 해야 될 만큼 각오를 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를 하나 거론을 하자면 대북전단을 들 수가 있는데,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나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의 정상이 만나서 서로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말자고 합의한 내용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나약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하고 남한이 서로의 힘만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서로의 정부가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오히려 하지 않고 합의를 깬다면 그것은 북한하고 남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정해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아주 격앙된 발언을 한데 이어서 또 김여정도 비슷한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북한에서 주로 타겟으로 삼았던 미국, 그런데 그 타겟이 대한민국으로 급격히 옮겨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이 표적을 바꾼 가장 주요한 원인은 북한이 의도한 대로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또전 세계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특히 미국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지금 닥쳐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조금이라도 모색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펠로시 대만 방문 즈음에 중국의 훈련이나 반응을 지지하는 그런 성명을 이례적이라고 할 만큼 즉각적으로 발표를 했죠. 북한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보이는 반미 감정을 자신들과 연계해서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한마디 코멘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느냐, 제가 최근에 보기에는 미국에서 물밑 접촉까지도 그다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그냥 이런 상태의 제재만 그냥 이어지거나 당면한 국내외의 경제 문제나 정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거론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외면을 좀 해야 되는, 북한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정치적 환경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에서는 뭔가 타개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표적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하고 있지 않나.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북한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물밑에서 친서를 보낸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긴장의 골이 더 깊어지거나 어떤 돌발적인 위험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김정은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모습이 지금 남북한 정상 간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해도 또한 이 한반도 남북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 두 나라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그 두 나라가 북한이 볼 때 북한이 중국에 좀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중국 지원을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북한에 의지하는 모습을 중국이 보일 이유가 없죠. 특히 정치적으로는 시진핑이 상당한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북한은 중국이 항상 도와주고 그냥 끌고 가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국가 정도인 것이지, 북한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미국을 상대할 수 없고 중국이 운신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는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 그야말로 개망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보기에도 더없이 한심하게 보이겠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못 살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를 아는, 그리고 세계에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북한은 실질적으로도 중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요. 아마도 중국은 북한을 점진적으로 중국으로 흡수해야 하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을 겁니다. 북한을 그렇게 생각하는 중국이 김정은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김정은이 아직도 중국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중국이 어떤 것을 협력하고 어떤 모습으로 대립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갈등을 타결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서 대한민국이나 이 한반도의 이익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외에는 사실상 없는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또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중국에서는 사실 북한보다 한국하고의 관계가 지금 무척 중요한 시기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얽혀 있는데 자칫하면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것과 중국이 어려워지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냥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든 말든 중국은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여겼던 그 한국에서의 결정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 우리나 중국이나
별탈 없이 외교나 교역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최선이죠. 미국하고 우리가 똑같은 셈법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망상을 아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답답해하는 부분도 뭐 중국에서 외면을 하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선제 타격이나 뭐 원점 타격, 킬체인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까, 전격적으로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우리가 많이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북한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최근에 한국을 향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한 내용도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 지역을 일부라도 침략해서 어떤 파괴행위를 한다면 즉각 대응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주된 것이지, 자신들이 먼저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선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김여정이 인민회의에서 발표한 내용도 비슷하죠. 대북 전단을 통해서 코로나가 유입이 되었고, 그래서 김정은도 고열에 시달렸지만 쉬지도 못했고, 북한에서는 대북 전단과 같은 그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죠. 그런 경우에 보복 행위를 북한은 안할수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을 막지 않고 계속해서 허용한다면 북한에서는 도발할 수 있는 명분을 삼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북 전단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탈북 단체를 제지시키면 북한에 굴복한 것이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판단해야 될 몫인데, 최소한 남북 관계의 긴장이나 우발적인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보기에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찬성하고 있지 않다, 최소한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행동은 안 하더라도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대북 전단 날리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지나치게 감정적이 되고 군사적 긴장감이 지나칠 만큼 증가하는 것은 미국도 중국도 그 어느 나라도 원하지 않습니다. 남북한 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을 왜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하냐면, 서로가 이런저런 말을 내뱉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감정이 급격히 상하고 정서적으로 대립하고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감마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면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이 아주 큰 사건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커져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서로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하고 외교장관 회담을 했죠. 중국과의 관계도 또 북한하고의 관계도 국내 정치에 지나치게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그것도 노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감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행동하는 것이지만,
세상 일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지 않아서 그런지 내용이 자연스럽게 흐르거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은 불분명해지는 그런 단점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나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